여러분, 우리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이제 소위 동맥 경화가 되면 혈관의 그 직경이 어떻게 돼요? 아주 좁아집니다. 그렇죠? 좁아져서 이제 그게 거기가 좁아진 곳이 막히면 소위 우리가 심장마비, 심근경색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 쌓인 콜레스테롤을 지금은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냐고 하면 우리 방금 스텐트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스텐트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거를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혈관인데, 혈관. 여기 혈관을 잘라서 내부를 보여준 겁니다. 여기 지금 들어있는 거는 관이에요. 바깥에서 혈관 안으로 집어넣은 관. 관이고, 이제 혈관 벽이, 이게 이제 정상적인 혈관 벽인데, 여기는 어떻게 돼서, 뭐가 쌓여서 이게, 그렇죠? 콜레스테롤이 쌓였습니다. 여기도 쌓여가지고 아주 좁아졌어요. 이제 여기서 막히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이 관을 넣고 이 관이 관에 여기 뭐가 보이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아주 강력한 플라스틱으로 된 물주머니예요, 이게. 지금 물이 없어. 그리고 그 주머니, 플라스틱 주머니 표면으로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죠. 철조망 같은 거, 그렇죠? 이렇게 펴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야말로 철조망이죠. 요거를 스텐트라고 그래요. 지금 뭐 하느냐 하면 일단 이 좁아진 상태 이렇게 너무 심하게 좁아진 상태에서는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서, 기름기 많은 음식, 뭐 삼겹살, 튀긴 음식 이런 걸 먹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가 끈적끈적해서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막히는 수가 많아요. 또 막히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하면 본래 정상적인 건강한 혈관이에요. 이 혈관이 세 층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 혈관 내막, 그 다음에 중막. 중막은 이게 이제 근육층입니다. 이 근육층이기 때문에 혈관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수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외막층이에요. 이게 건강한 상태인데, 이제 그 운동을 안 하고, 콜레스테롤, 육식을 많이 하고, 콜레스테롤이란 것은, 채식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잡수실 때는, 외부로부터 콜레스테롤 섭취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활성산소가 또 한몫하고 하면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입니다. 쌓여. 쌓여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 쌓였던 것이 화산 터지듯이 이렇게 쭉 갈라져요. 갈라지면 이 내부에 이런 끈적끈적한 떡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터져서 이렇게 콱 나와 나오면서 이거 이렇게 터져 나와서 혈관을 이 파이프를 수도 파이프 같은 거 콱 막아버리는 이거를 이 혈전을 혈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 그러면 막이라는 뜻이죠.
소화전 하면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이 나오는 것 전. 그래서 이런 것이 생겨서 혈관이 꽉 막히게 돼. 이렇게 막히게 되면 이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심장에 피가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심장이 막 떨고 어떤 경우에는 심장이 정지가 되고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혈관 혈전증이라고 부릅니다. 막혀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심근경색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뇌에서 일어나면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동맥경화증을 어떻게 치료를 하나 하면 이제 이 관을 집어넣어 가지고 바깥에서 이 관을 이 파란 관을 통해 가지고 센 압력으로 물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은 그 플라스틱 주머니에 물이 꽉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쌓인 거를 어떻게 억지로 확장시키는 거. 그러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날까요? 찢어지는 뜨뜻한 소리가 나면서 이 좁혀졌던 것을 확장해 버리니까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덜너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덜너덜 하면 너덜너덜 이 혈관벽이 너덜너덜해지면 그 너덜너덜한 게 혈관을 막을 테니까 여기다가 소위 스텐트를 쫙 이제 혈관벽에다가 장치하는 거예요. 꼭 뭐 같으냐 하면 여러분. 고속도로 만들 때 그렇죠? 이 절개지 그렇죠?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도로로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만큼은 어떻게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렇죠? 잘라내면 뭐가 생겨? 이 절벽 같은 게 생겨. 그럼 여기서 산사태, 비 오면 사태가 내려올까봐 어떻게? 그제 여기는 도로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콘크리트를 바르고, 안에다가 막 놓고 나중에 또 어떻게 철망 가지고 돌 굴러 내리지 말고 그거 꼭 같은 치료예요. 이 스탠트 한다는 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좁아졌던 혈관이 탁 넓어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좁아져 있을 때는 막 가슴이 답답하고 왜 답답해요? 뻑적지근하고 뭐가 누르는 거 같고 왜? 그렇죠.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막 날아갈 것 같아. 자, 그럼 이런 것을 치료라 그럽니다. 그럼 이렇게 치료해 놓으면 다 난 거요? 그게 아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치료해 놓고 옛날처럼 계속 식생활도 그렇게 하고 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살고 있으면 이 자리에 콜레스테롤 또 쌓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치료란 것은 정말 한심해요.
아시겠죠? 이번에 우리 뉴스타트 홈페이지에 보니까 신장 이식을 했는데 또 나빠져서 또 혈액 투석을 또 하고 신장이 또 망가진 거예요. 그 혈액 투석을 또 하고 있다. 뉴스타트 오면 되느냐? 뭐 이런. 근데 이제 신장 이식을 했으니까 뭐를 자꾸 먹어야 돼요? 면역 억제제. 면역 억제제를 먹으니까 T세포가 자꾸 억제되고 죽고. 그러니까 지금 또 갑상선암이 생겨가지고. 이 현대의학의 치료라는 것은 원칙이 서 있지 않다 이거예요. 원칙이 뭔데?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원인. 그래서 그리고 원인을 제거하고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하다. 이건 원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쌓인 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치유. 치유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때까지 배운 실력대로 하면, 대답이, 뉴스타트를 하면 낫게 돼 있는가요? 그러면 뉴스타트를 하면 낫게 돼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슨 말이에요? 나을 수 있도록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즉 하나님이 유전자 만들어놨다. 그러면 그 유전자를 만들어냈다 놨다면 어떤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놨을까? 지금 문제가 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렇죠? 네, 이 콜레스테롤이에요. 요게 문제인데, 하나님이 이미 유전자를 준비를 해놨는데, 그 유전자는 어떤 물질을 생산할 거 아니에요? 무슨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놨을까? 아이고, 이런 짓을 안 해도, 그렇죠? 저래가 풍선 집어넣고 확장하고, 그래서 풍선 혈관 확장술이라고 그래요. 발룬 엔지오플라스티라고 하는데. 이런 거 안 해도 되도록, 치유되도록 하나님이 준비 다 조치를 뭐예요? 해 놨으니까 뉴 스타트 하면 낫지. 그렇죠? 그러면 그 유전자를 우리 간세포 안에 유전자를 만들어 놨어요. 자, 이런 유전자를 만들어 놨는데, 이 유전자가 무슨 물질을 생산하면 돼요? 그렇지.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유전자를 만들어 놓으면 되죠. 만들어 놨을까? 만들어 놨을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의학을, 유전자를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해. 우리가 암에 걸릴 것도 알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맹글어 놓고,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동맥경화가 생겨서 심근 경색, 뇌경색이 생길 줄 알고도 또 뭐예요? 또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저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물질이 과연 그 유전자가 있다면 그런 물질이 우리 몸에서 생산되고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삼겹살을 쳐 먹어도 그 삼겹살은 음식 취급하면 안 돼요. 그걸 그렇게 먹어도 하나님이 그런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쌓여가도 이렇게 동맥경화로 그런 응? 혈관이 안 맥힌다고 안 맥힌 이유는 뭘까? 부지런히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그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물질을 그래도 생산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녹여주니까 네. 혈관이 맥혀서 다 삼겹살 먹는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동맥경화가 잘 걸릴까? 삼겹살 먹고. 삼겹살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부지런히 또 운동 안 하고. 그렇지. 운동 안 하고 이제 그 대답도 맞는 대답인데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물질을 생산을 잘 못하는 경우 그럼 콜레스테롤 녹여주는 물질을 생산을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그렇지 그 유전자가 꺼져 있기 때문에 왜 꺼져 있을까? 기가 막혀서 그럼 그 결국은 스트레스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 귀결이 다 돼버린 거야 모든 것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재범 씨도 여러 가지 병이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어릴 때부터 피부병으로 고생을 했겠어요. 그 고통, 그 가려움 뭐 이런 게 이게 진물 뭐 이거 뭐 그냥 우리 뭐 아마 두 분이 아마 잘 심정을 며느리 심정은 며느리가 안다고 잘 아마 마음이 통할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 물질이 뭐냐 하고 과학자들이 추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런 물질이야. 이게 간 세포에서 생산되는데 이 HDL, High Density Lipoprotein이라는 이런 물질이 간에서 생산이 되면 이 HDL이 피 속에 녹아서 들어가서 혈관을 순환하면서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살살 녹여준다. 그러니까 아무 수술도 할 필요 없고 뭐만 하면 돼. 유전자만 켜지기만 하면 돼. 그럼 유전자 켜지기만 하면 된다는 건 뭐만 하면 된다는 얘기요? 뉴스타트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이 정도로 배우셨다면 앞으로는 박사님한테 전화해요. 저 박사님 이 병도 낫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떤 병에 인간이 걸릴지 그거를 미리 다 어떻게 예측하시고 그 병이 걸렸을 때라도 다시 치유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재범 씨는 이제 집에 가서 회사 다닐 때부터 틈을 내 가지고 하루에 한 강의라도 2부 강의를 꼭 들으십시오.
예. 그러면서, 야,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그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정말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찬송가만 가만 듣기만 해도 효과가 있는데 듣는 것보다 더 효과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부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더 즉급 적극적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또 어떤 때는 어떤 때는 하하하하하하고 웃는 것도 해야 돼.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서 아이고 저거를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했나요? 야, 나와서 한마디 하실 걸 그랬어. 어떻게 생각 있으세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예요? 아이고, 어떻게 또 우습지도 않은데 웃어. 이런 생각이 적극적으로 들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쑥스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쑥스러움.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남한테 해롭지도 않고, 남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나에게는 내 유전자를 켜는 데는 유익해요, 안 해요? 유익합니다. 왜 유익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는 엔돌핀이 생산돼서 기뻐서 웃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웃음과 그 엔돌핀 유전자가 켜지는 것은 항상 뭐예요? 같이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서 엔돌핀이 나오면 웃고 또 웃다가 보면 엔돌핀은 더 많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엔돌핀이 생산이 되면 웃는 것도 즉각적인 어떤 조건 반사고 내가 조금 웃어서 웃다 보니까 나중에 더 우스워지고 나중에 배꼽을 잡게 되고 이래서 웃고 있을 때는 더 우스워져서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더 켜져서 엔돌핀이 더 많이 나오고 이런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안 웃어도 하하하하하하면 여러분 내 세포 안에 있는 엔돌핀 유전자 웃을 일이 있는 모양인데 일단 뭐요 옛날에 보통 때 하던 대로 유전자 켜놓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 켜지면서 또 내가 우습지도 않고 웃을 기분도 아니지만은 할 만큼 뭐를 극복한 거예요. 쑥스러움을 극복한. 쑥스러움을 극복할 만큼 쑥스러움을 극복할 만큼 내가 유전자를 켜고 싶다. 생기를 받고 싶다. 라는 무엇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한 거죠. 그 선택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이거죠. 선택만 좀 해라. 그래서 그 선택을 내가 과감하게 쑥스러움을 어떻게 쑥을 뚫고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강력한 과감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쑥을 만들어 가지고 나의 선택을 방해하고 막고 막아주는 존재는 누굴까?
그게 이제 악령이죠. 그래서 악령은 익숙이라, 쑥스럽지도 않아. 남의 눈을 남사스럽지도 않아. 하여튼 그 사단이 사용하는 말 중에, 그 중에 제일 자주 사용하는 게 뭐예요? 쑥스럽지도 않냐. 남의 눈이 두렵지도 않냐. 남들이 뭐라 그러겠니? 여기에 우리는 꽉 억제되어 있어요. 사실상 내가 웃는다고 해서, 내가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남들이 뭐 그렇게 지독히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저 사람 좀 기분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남의 눈이 제일 거북하고 그렇더라. 그렇다면, 너무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어. 핸드폰을 꺼내 가지고 하하하하 그러는데. 아시오.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예. 네. 이분은 막 웃기로 작정을 한 거야. 본래 웃음 없이 맨날, 마누라한테고, 자기 자녀들한테 맨날, 이러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그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때인데, 자기가 암에 걸리고 보니까, 가만 보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한테 제가 꼭, 제가 우리 선생님 위해서 이 말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날 수 있는데, 이 강력하게 선택만 하면 뭐예요? 너무너무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 현미밥을 먹어야 되는데, 흰 밥을 먹을 수밖에 없고, 막, 이게 지금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쑥을 이기고, 부산말로 해뿌라 해뿌라 말. 그래서 윤이 그 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그래 박사님 말씀대로 내가 이제 집에 가면 막 웃으면서 이제 살 거야. 그래서 화장실 가서 똥 누면서도 여러분 그거요 일주일만 해보소. 일주일만 해보면 내가 웃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그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도 전혀 웃음이 없고, 왜냐면 어릴 때 어떤 아주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냥 그래서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맨날 아프고,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한다고. 천만의 말씀. 저는 그 당시에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면 내 이름 나올까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다른 애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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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상구!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아니야. 내가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뭐야. 나는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웃는 거야. 그거 웃음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거울을 책상 앞에 놓고 도저히 소리 내서 웃을 수가 없어.
그래서 표정이라도. 네. 여러분 그때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 단체 사진 찍은 거 있습니다. 그 보면 제 얼굴은 딱 표시가 나와요. 하 표정이 없어 애가. 그래서 제가 웃자. 그래서 이게 얼굴이 웃는데도 이 얼굴 웃는 근육이 있거든. 웃게 웃을 때 사용하는 건. 그걸 하도 사용 안 하니까 이게 다 그 근육들이 퇴화가 됐어. 이게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저도 그 거울 보고 야, 내 얼굴이 웃어지지 않는 얼굴이 되어 있다는 것에 저 쇼크를 받았어. 그래서 막 힘껏 이렇게 하니까 어떤 놈이 그래 막 비웃어. 제가 깜짝 놀랐어. 왜? 그렇지 않아도 쑥스 웃는 연습한다는 것 자체가 쑥스러워가지고 뭐 창문 다 닫아놓고 집에는 아무도 없는데 어떤 놈이 봤는지 왜 그래? 제가 좀 정신 이상이 됐나? 그래도 할 거야. 또 가만 보니까 소리가 바깥에서 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게? 이 안에서 나는 거야. 야, 그때 제가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무슨 진리냐? 내가 이상구가 둘이구나. 웃고 싶어 하는 웃음을 선택한 이상구하고 웃지 못하게 하는 옛날 이때까지 살아온 이상구 둘이가 지금 안에서 뭐야 싸우는 거라. 그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저기 우리 철학 박사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은 이거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박사도 잘 모르는 얘기예요. 이야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내가 둘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이 들어. 그건 왜 그래요?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나는 누가 형성한 나라고? 왕년이. 끊기는 끊어야지. 그거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옛날 나,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나를 옛 나, 옛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 성령이 들어와서 마침내 형성되기 시작한 나를 새 사람이다. 그 새 사람이 없던 새 사람이 생겨버려서 내 마음 안에. 그러니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아 이게 내 속에 나로 하여금 웃는 것을 그런 변화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가 있구나. 그래서 이 놈을 어떻게 짓밟아 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또 해. 그래서 새끼 조용해. 내가 막 발을 구르서 막 조용하라고 이 새끼. 닥쳐. 해. 그래서 그거 한 일곱 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소리가 안 나.
그래 가지고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학교 애들이 자식 상구 이 새끼 얼굴이 달라졌다. 아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소리 내서 웃기.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하하하하하 또 시끄러 새끼야. 그러니까 쑥과의 투쟁이야.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악령과의 투쟁이지. 그렇죠. 그때는 제가 그게 악령이고 뭐고 그 존재를 몰랐지만은 제가 체험을 한 악령. 그래가지고 또 일주일 지나니까 학교 가서 하하하하니까 이 새끼 웃어. 그래, 애들이. 웃어. 상구가 웃어.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나도록 내가 뭐예요? 지금 변하고 있어. 내가 목표를 세운 대로 지금 목표에 가까이 가고 있어.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러다가 여름 방학이 됐어. 그래서 제가 방학 때 세울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목표 뭔지 아세요?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학생이 될 거예요. 아주 위대한 목표를 세웠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외갓집, 울산에 있는 우리 외갓집, 사과 과수원이 큰 과수원. 그 한가운데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이제, 소리 제일 크게 웃으려고, 그때가 제가 13살, 14살 때니까, 1957년이야. 그래서 1957년에 대한민국 울산에서 웃음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네. 제가 웃음 치료 원조 그때. 네. 그래 가지고 하니까 제 기분이 막 좋고 엔돌핀이 막 나오는. 그러면서 그게 막 매일 재밌었진 거.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야호!도 그때 처음 해봤어. 야호! 하니까 참 먼 산에 산울림이 돼서 내 목소리가 돌아오는데 그건 너무 신기해.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끝나고 학교 이제 개학했어. 이제 학교 시작했대. 수업 시작했대. 그 어떤 선생님이 들어가지고 아주 우스개 소리를 아주 웃음 우스개 소리를 하길래 예. 온 반이 뭐요 웃는데 너무 너무 재밌고 웃었길래 제가 뒤에서 했던 애들이 누구 상구아이가 웃음 소리 제일 큰 놈이 됐어. 이래서 상구는 그 도저히 뭐예요? 목표를 세워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성취한 결과 여러분에게 뉴스타트를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인간이 됐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몸이 약하든 병이 많든 상구가 지금은 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내일 모레가 80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나는 웃을 거야. 목표를 세워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